데뷔가 우리 길거리 다니시다가 길거리 캐스팅 당해서 시작할 것 같은 비주얼인데 데뷔가 남다릅니다.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보시죠. 바로 원조 오디션 승탁. 아, 오디션 출신. 네네. K본부의 이제 그 신인 탄생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런 프로였는데, 근데 거기에서 연 5주 스트레이트로 제가 이제 통과가 된 거예요. 완전 쫙쫙. 5주 우승, 연속 우승.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의 이제 상식력이 시초죠. 근데 천만 다행으로 이제 가요계 제가 데뷔를 했죠. 활약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맞습니다.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성공적인 데뷔를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성공했으면 이게 추진력을 받아서 이제 쭉쭉 달려야 되는데, 아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다음 키워드에 아이러니하게 요게 나옵니다. 무명 시절. 아니,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활동을 제대로 좀 못했어요. 그래서 공백기가 한 4년 정도. 네. 데뷔하고? 네, 애정의 조건 OST 부르고 하고, 나서 그것까지 하고. 한 4년 정도 있으니까 과연 노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가요계를 떠나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굉장히 이제 마음의 갈등도 심했고요. 아,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서 최윤아란 사람이 아, 가수가 되겠구나. 인정을 받고 싶었는데 어떡하지? 그런 시절이 4년 동안 굉장히 마음고생 많이 했어요. 자, 4년이라는 긴 시절 동안 슬럼프를 겪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섭니다. 최윤아 씨에게 터닝 포인트가 된 세 번째 키워드 바로 잭! 흔적! 흔적입니다. 예. 그때는 하루에 이제 방송 행사 합해가지고 7군데, 8군데 정도 기본이. 하루에. 네네. 아, 정말 그 시절은 다시 한번 추억하고 싶은 좀 아름다운 시간이었어요. 그 당시에 뭐 최윤아 씨의 인기 안 좋아한 분들이 없었거든요. 자, 우리 그 당시 활동 모습, 탐정님들 뭐 그런 모습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통? 저희가요? 네. 네, 알짜 탐정서를 뭘로 보시고, 저희 뭐. 아유, 그럼요. 당연히. 예, 예. 우리 작가님들 얼마나 준비하시죠? 이상호 씨는 모르는 표정인데 지금 이상호 씨는 됐던 거예요? 자, 우리 작가님들이 준비한 한번 보실까요? 자, 자료화면. 오, 궁금하다. 아, 꼭 저렇게 예, 품절 못 쓰셨어. 아, 야, 아니 거의 지금하고 차이가 없어. 좀 저런 패션을 본인이 좀 보집을 하신 거예요? 네네. 저는 좀 이렇게 그 공주가보다는 좀 시크하고 모던한 그런 의상을 좀 좋아하거든요. 오늘도 그래서 뜻깊게 어깨 쭉 모던 이렇게 써 모던하고 약간 어깨 축시를 좀 주워.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전문 용어를 몰라서. 그래서요. 예. 처음에 이제 코디를 뒀더니 공주 패션을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뭔가 조금 하나 포인트를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중절모를 오리지널 남자 중절모예요. 딱 썼더니 근데 그게 또 어울린다고 그러면서 너무 멋졌어. 고시한 느낌 좋다. 그래서 트레이드 마크가 된 거예요. 맞아요.